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이렇게 방 하나만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쵸? 방을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죠? 왜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방이 세 개예요, 저희도. 네. 아까 들어오실 때 방을 다 지나서 그냥 오셨어요. 아니 저희 방을 못 봤었는데요. 다시 복도로 이동. 과연 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쪽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오. 보물 찾기만큼 어려운 마포구 아파트 방 찾기. 복도 벽에 튀어나온 손잡이가 보이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청소기나 뭐 빗자루 같은 거, 우산 같은 거 세워놓는 그런 공간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무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문이 되게 좁아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굳이 이렇게 무슨 숨은 공간처럼 이런 패턴들을 맞춰 나오다 보니까 굳이 이제 문틀을 만들어서 이 패턴을 깨기보다는 어차피 저하고 와이프하고 둘이 쓰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뭐 저희만 알면 되는 표식만 해놓은 거예요. 그 표식이 요 손잡이고요. 야 진짜 깔끔하게 만드셨네요. 아 여기 화장실이군요. 네네. 화장실도 뭐 사각왕자네요. 그렇죠? 경기 빼곤 다 사각형이에요. 거울도 사각. 네. 천장 보세요. 천장도 다 사각. 우리 타일도. 타일도 참 특이하게 세로로 해서 이렇게 다 붙여놓고. 이 타일을 또 세로로 세운 거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좁은 화장실에 세로로 붙이면 좀 길어 보이고 확장된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타일은 아까 그 주방에 있는 타일이랑 똑같은 타일인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향만 다르겠네. 그러면 이런 거는 또 우리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팁이네요. 또 하나, 크기가 작은 타일보다 적당한 크기의 타일을 활용해야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화장실 맞은편 손잡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집이 깔끔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제곱미터 드레스룸 덕분인데요. 벽 전체를 둘러 수납장을 배치, 신발부터 옷까지 모두 보관했습니다. 방이 이제는 없는데, 문고리 두 개를 다 열어봤는데. 네. 저쪽에 보이시지 않나요? 저거는 벽이잖아요. 아니죠, 저건 레일이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럼 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것도 근데 미닫이 문인데 손잡이가 없어.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문도 무게감이 좋게요. 아 여기는 서재인가 보다. 그쵸? 지수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평소엔 문을 열어놓고 공용 공간과 연결해 하나의 공간처럼 쓴다는데요. 사실은 이 방은 네. 방이긴 한데 저희가 방으로는 쓰진 않고요. 항상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로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은 거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작업하고 일하고 컴퓨터하고 네네. 컴퓨터가 보여요. 네. 보통은 이렇게 열어놓으신다고요? 네, 아예 열어놓고 오늘 한 서너 번 닫은 것 같아요. 처음으로 네. 이사 오고 나서. 원래 그냥 방이었다면 좀 애매하게 좀 이제 작았을 수도 네,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 네. 크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셋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넷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은 둘이서 살면서 저희가 이제 방이 여러 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방이 또 그렇다고 해서 방을 아예 없앨 수도 없고 필요할 때만 문을 닫아서 사용을 하고 평소에는 그냥 거실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쪽으로 보시면 네. 저쪽 창까지 해서 복도가 길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좀 효과를 기대를 한 거죠. 네. 여기서 보니까 거진 한 50m는 돼 보이는 것처럼 50m까지는 제가 약간 과장해드리는 거예요. 뭔가 인테리어한 그 네. 흥나시라고 네. 네. 굉장히 길어요. 네. 네. 방과 복도를 공간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해 집이 길어 보이는 것은 물론 복도 끝엔 한강이 펼쳐져 확장감까지 준답니다. 최대한 출구를 없애고 그다음에 출구 같이 보이지 않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출구 공간까지 활용을 하면 그 좀 더 공간 활용성이 좀 넓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